안녕하세요. 드디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대망의 2022년이 되죠. 과연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도 별일 하고 있는 드림지게차입니다.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죠. 이 컨테이너를 내려서 저 앞에다 갖다 놓을 건데 영 땅이 불안하죠. 밭 위에다가 잡석을 두껍게 깔아놨습니다. 아주 두꺼워요. 하나도 다져지지 않았죠?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곳은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지금 제가 가서 보고 있는 곳은 푸석푸석한 잡석이죠. 하나도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저기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걱정입니다. 현재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일단은 하차는 이곳에서 할 겁니다. 하차를 하는데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죠. 하차를 해서 돌려서 현재 방향대로 놓게 되면은 가서 놓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길쭉한 밭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 지금 저 앞에 보면 굴삭기가 하나 있는데 굴삭기 있는 곳에다가 지금 모양으로 컨테이너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게차가 90도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화물차를 후진을 시켜서 하차를 할 거예요. 36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통통 비어 있는데 아 걱정이죠. 저런 땅은 걱정입니다. 저렇게 잡석만 두껍게 깔아 놓으면은 땅이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게차에게는 아주 취약이죠. 아 근데 이게 지금 동영상이 오늘 촬영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린 날이고 이 촬영한 것은 한참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난 영상인데 오늘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발에 꽂는데도 지금 땅이 약간 수평이 앉아갖고 한쪽 발은 맞으면 한쪽 발이 안 맞아갖고 지금 꽂는데도 조금 애를 먹고 있죠. 그래도 뭐 이거 지게발은 구멍은 잘 돼 있으니까요. 자 컨테이너를 들고 빠져나오면은 이제 화물차가 밖으로 나가겠죠. 지금 컨테이너 영상을 연거푸 두 번을 올리네요. 높낮이가 달라서 그래요. 오른발과 왼발이 높낮이가 달라서. 높낮이가 달라서 볼 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지게차 입장에서는 저 구멍이 수평이 틀리기 때문에. 차는 떨어지겠어. 여기로 바짝 붙으면 되겠어. 자동차는 서스펜션이 있고 지게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게발이 좌우가 높이가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한쪽은 발이 밀면으로 들어가고 사장님 앞으로 좀만 가보세요. 잘 들어가고 차를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콘테이너 하나 차면서부터 벌써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들어가서 잘 들어가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삑 소리가 나는 걸 보면은 수평은 잘 안 맞은 겁니다.
제가 후진을 하고 다음에 화물차가 밖으로 나가면은 제가 우회전을 해서 컨테이너를 일단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간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밀 예정입니다. 현재 생각은 그런데 왜냐면 지게차로 돌릴 순 없어요. 저 안에서 워낙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지게차를 보면은 많은 게 바뀌어 있죠. 그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제 모니터가 다 없습니다. 후방 모니터도 없고 밀러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죠. 자, 이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땅이 너무 많이 깔아놨는데 이거 작성. 아, 이거 진짜 보통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지게차가 원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기에 불쌍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지면은 빼줄 수는 있겠죠. 장비가 있으니까 영 탐탁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 컨테이너 안 내려주면은 저 화물차는 컨테이너 싣고 있어야 되잖아요. 빠지든 안 빠지든 일단은 컨테이너를 내려야죠. 내려서 예상은 이대로 들어가서 놓고 왼쪽만 밀어서 컨테이너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럼 수평 같은 거는 봉투 갖고 봐도 되죠. 이쪽씩 떨어지면 딱 비슷하게만 나와도 되는데 그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아, 지게차가 못 돈다고 여기서 빠져. 이거 놓고 그냥 밀어야 돼. 여기서 자꾸 어떻게 틀어요? 못 도는데 지금 그냥도 빠지게 생겼구만. 설명을 해도 또 이제 자꾸 또 일을 시키니까 또 답답한 거죠. 이제 혼자서 들어가는데도 빠집니다. 지게차 안 돼 이거. 아이씨. 빠졌어요. 땡겨야 돼. 포크레인으로 빠졌어. 그냥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무거운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순간 지게차는 빠져버리죠. 이제 뒤쪽에 구사리를 걸어갖고 굴삭기를 땡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이렇게 지금 직진으로 들어가도 빠지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회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예 회전 자체가 안 되죠. 이 정도 땅이라면은. 만약에 여기 굴삭기가 없었다면은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지금 굴삭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지면 빼준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요. 자, 이제 굴삭기에 매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하시려면은 지게차는 안되고 페이로다나 가능한 일이죠. 페이로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도 밭으로 들어가도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죠. 페이로다라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페이로다도 빠지죠. 사륜이라도 너무 심한 곳은. 이것은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무르면은 어떤 그 접지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파고 들어가면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지게차는 자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뭐 두더지 새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안전거리까지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게차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페이로달 부르든지 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지게차는 더 이상 페이로다는 근데 이 현장에서는 페이로다가 흔하지만 이런 곳은 페이로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페이로다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페이로다 일이 많지도 않지만 페이로다 한번 부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요금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로다를 못 부르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제가 하차까지는 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요금은 받아야 되겠죠. 지게차 요금은요. 제가 영업용 지게차잖아요. 콘테이너를 일단 내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작업을 못하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죠.
땅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거든요. 뭐 들어가기야 어떻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 못 나오죠. 들고는 들어가는데 빈 차를 못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하주분의 뭐 책임이죠.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제가 뭐 못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게차 요금을 안 받을 순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이제 페이로다 사무실이나 컨테이너를 저걸 옮기려면은 지게차는 안 되니까 다른 장비를 알아보셔야 돼요. 카고 크레인이나 또는 이제 불삭기로다가 한쪽씩 들어서 옮기든지 지게차는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금을 받아갖고 오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네요. 그렇게 빠져도 빠지는 거 보면서도 이제 또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뭐또 이제 빠지는 거 보여드려야죠. 뭐 요금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삭기가 여기서 하루 종일 다녀도 다져지지가 않죠. 저런 것은 저런 잡석은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이게 지게차가 힘이 없죠. 들어가서 이제 멈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못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저걸 밀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빠지죠. 이게 안 돼. 이게 지게차가 힘을 못 줘. 자, 그냥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죠. 지게차 할 수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땅은 절대 안 돼요. 지게차 부르지 마세요. 그냥 그 앞에 내려놓으시려면 부르시고 이런 땅은 지게차 부르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아예 제가 처음부터 내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 지게차가 할 수 없는 땅인데 자꾸만 욕을 하시니까 제가 이거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두껍게 잡석이 깔린 땅은 지게차가 일하는 곳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다시 불삭기의 힘을 빌려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불삭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시도도 해보지 말아야죠. 컨테이너를 갖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눌러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게차 같은 게 앞바퀴가 구동바퀴거든요. 그 구동바퀴에 어떤 마찰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게차는 무겁고 구동바퀴에 마찰력이 없으니까 지게차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불삭기 없으면 지게차 하나 불러서 멀리서 당겨야 돼요. 저 빼주러 들어오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게차는 이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땅의 재질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단단한 땅이 아니면 지게차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올해 이제 마지막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제가 새해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